야, 이거 진짜 들어왔더라. 대박이지? 오늘 우리 이걸로 맛있는 거 먹자. 맨날 김밥에 컵라면만 먹었더니 기운도 없다. 왜? 누군데? 아, 이번에는 똥꼬 팬티 입고 사진 찍어달란다. 아, 진짜. 근데 네 그런 팬티는 있나? 없지. 이따 밥 먹고 사러 가자. 콜. 콜. 가자.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유포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해온 운영자를 추적 중입니다. 어, 이거... 왜? 이거 세 달 전에 실종된 최유주랑 좀 안 닮았습니까? 살이 빠져서 얼굴형이 좀 달라지긴 해도 이목구비가 비슷하네. 그죠? 최우주 같죠? 아... 진짜면 좋겠는데 최근에 찍은 거라면 살아있다 기대해봐도 안 되겠습니까? 어디서 온 거고? 이 촬영한 날짜나 장소는 특정됐다나? 사이버 수사대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그때 뉴스 나왔던 그 건 추적 중에 다른 영상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그 사건 인지했다네요. 용의자는? 그 사건이 좀 복잡해가 수사만을 좁혀가는 중이라 가서 확인해 보시죠. 석 달 전에 여대생이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단문하고 증거를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어요.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자그마치 석 달인데 미제 사건으로 나올 뻔했죠. 짠! 짠! 유주, 너 수강 신청하기 전에 연락하랬지. 오빠랑 같이 수업 다니면 내가 보디가드도 해줘, 밥도 사줘. 얼마나 좋아. 다음 학기 땐 그럴게요. 선배랑 저랑 같은 수업 세 개나 있던데.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야, 네 이번 학기에도 유주 따라 수업 듣나? 그렇지 뭐. 니도 참 대단하다. 일편 단심 민들레야. 당질아. 알았다. 가방 들어줄게.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나? 그냥 좀 속상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있고 해서. 선배들은 뭐 술을 먹으란 말 먹이노? 괜찮다니까. 근데 닌 집에 어떻게 가려고? 지금 차도 없을 텐데. 내는 뭐 걸어가면 된다. 뭐 내 걷는 거 좋아하는 거 안다 이거. 그래 간다. 그래 가래. 청소도 안 해놓고 어딜 갔노? 아, 전화도 안 받노. 올 때 됐겠지? 친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원룸 인근 CCTV도 없었고 원룸 입구 CCTV도 없었죠. 원룸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놓은 상태라서 지문이나 족적, 머리카락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흔적 없이 증발했다. 아마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뭔가 조짐이 좋았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농사가 잘 됐네, 야. 아이고, 형사님 여기까지 어쩐 일입니까? 바쁘실 텐데. 혹시 우리 여주 찾았습니까? 아, 아직 그건 아니고요. 그 혹시 유주가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나 해서요. 10월 농사 짓는 행편에 뭐 능력이 줄 수 있습니까? 전화해서 돈 필요 없나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아, 얼마 전에 큰 돈을 보냈더라고요.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뭔 알바를 했다 그러는데 아빠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던데요. 알바요? 네. 유주가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었나? 네, 이것저것 했었죠. 어떤? 뭐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커피숍에서도 알바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최저시급밖에 안 되니까 고민이 많았죠. 왜요? 무슨 단서라도 나왔어요? 그 등록금 때문에 퇴폐업소나 융업소에 일하는 애들이 많다네. 아저씨 무슨 저질이에요? 그랬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유주 얼굴 예쁘제, 몸매도 좋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하잖아요. 인기가 많았었나 봐. 뭐, 길 가다가 연락처 물어보는 경우 여럿 있었어요. 알바하는데도 손님이 관심 보이는 경우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남자들이 전부 자기 좋아하는 줄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어제 선우 선배가 왜 만나자 한 건데? 만나고 싶다고. 뭐? 진짜? 네 그래서 뭐라 했는데? 그러자고 했지. 야! 최유주! 깜짝 놀랐잖아. 여기야.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내가 선우 선배 좋아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미안. 근데 저 남자도 나한테 좀 반한 것 같지 않나? 아 그럼 내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노? 야! 빨래는! 유주가 불법 동영상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것 같거든? 네? 몰카나 음란물 그런 거. 아, 어떻게 해요, 유주? 주변 남자애들 중에 그 야동에 관심이 많거나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은 없어? 그 동영상 찍는 걸 좋아한다거나. 경호요. 그 유주 사라지던 그날도 경호 같이 있었잖아요. 걔 남자애들 사이에서 이상한 알바도 하던데요. 그 경호라면은 유주 신입생 때부터 쫓아다녔던. 네, 걔요. 아, 근데 걔는 유주랑 둘 다 없는 절친인데. 그만하면 됐나? 이야, 완전 감쪽 같다. 니네 과를 잘못 선택한 거 아이가? 컴퓨터 쪽으로 갔으면 장학금은 독차지였을 텐데. 그럼 유주 못 만났잖아.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알바비 정산해야지. 네네. 알바길래 이렇게 비싸노? 나도 소개 좀 해주라. 현호가 그 표창장이 필요하대가지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로 하셨다?
이 쫓겨난 것들이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아,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무조건 실현감이야. 지금 바로 서로 갈까? 정사님,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장난이죠. 이걸 어디네요. 표가 다 나는데.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진짜. 네? 네? 자, 조사하기로 하고. 혹시 최유주가 이상한 메신저 채팅앱을 썼다거나 이상한 알바를 했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 제가 알기로는 그, 아, 유주가 뭐가 하셔서 그런 걸 하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최유주를 지켜봤다거나 미행을 했다거나. 아, 왜? 그때 그 편의점 그놈도 유주 많이 보고 그랬잖아. 뭐 재밌는 거 보나? 어? 아, 아니다, 아니다. 니네 또 이상한 야동 봤지? 니들 머릿속엔 하루 종일 그거밖에 없나? 아, 잠깐 봤다 머리 좀 식히려고. 됐나? 나 또라. 다 큰 어른인데 뭐 어떻노? 나 안 봤다. 진짜 안 봤다고. 새끼가 왜? 어, 저 새끼가 이 다리 쳐다보잖아. 아까부터 기분 나쁘게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신경 쓰이잖아. 야, 이경호, 니 좀 자작해라. 그러니까 유주가 자꾸 뭐? 아니다, 말자. 아, 저 봤다니까. 쟤도 남자인데 그럼 눈이 안 가겠나? 와, 라면 뿐다. 얼른 먹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가학적인 내용이 전부였거든요. 유주가 자진해서 그런 일에 가담했을 가능성보다 누군가가 최유주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그런 놈이 범인인 거죠.